저는 김성희라고 하고요. 저는 컨템포러리 아트, 한국말로는 동시대 예술이라고 하는데 그 분야에서 페스티벌하고 극장 기획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요 활동으로는 다원예술축제인 페스티벌 봄, 그다음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그다음에 국립 현대미술관의 다원예술, 그리고 최근에는 옵신 페스티벌을 창설하고 예술감독으로 이끌어왔습니다. 네, 그분은 그 프리 레이젠이라고 그 공연예술 기획자입니다. 그 벨기에 앤트워프의 싱겔 극장과 브뤼셀에 있는 쿤스텐 페스티벌을 창설하신 분이에요. 기존의 그 규범화된 미학과 그 유럽 중심주의를 넘어서는 그 다양한 비전들을 그 대변한 그 공로로 문화예술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에라스무스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저는 컨템포러리 아트, 동시대 아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예술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또 기획자의 그런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또 유럽을 뛰어넘어서 아시아를 어떻게 새롭게 상상해야 하는지, 이런 등등 굉장히 많은 영감과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논리로부터 예술을 꼭 지켜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예술의 지형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동시대 예술계에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성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유는 국내에 그렇다 한 동시대 예술계가 마땅히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예술 인프라들이 과거를 향하고 있지요. 그래서 근대 유럽에서 구분지어진 그런 장르 중심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구조화되어 있는데요. 이번 그 50주년을 기점으로 그런 것들을 다시 재고해야 되는 해주신다면 매우 기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을 얘기하는 예술, 미래 세대를 위한 예술의 터전, 그런 것들이 없는 시스템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원, 미래 세대를 위한 동시대 예술에 힘을 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술이란 생동하는 삶, 을 위한 동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생동하는 삶이란 그냥 활력이 넘치는 삶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주체적인 삶, 그 해방된 삶을 뜻합니다. 예술은 우리가 진정하게 그런 주체적인 삶, 그 해방된 삶을 사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만이 삶을 산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런 삶의 동력이 예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난 50년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그 다가올 50주년 에도 또 우리 예술계를 위해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50주년 축하드립니다.